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예. 네. 시간 많지 않습니다. 아,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정우 교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박정우 교수님이 오늘 지금의 이 약간 좀 하늘로 날아가고 있는 유동성 장세에 대해서 예, 예. 오늘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시다고. 예, 예. 뭡니까? 요즘 그 시장을 바라보는데 제일 중요한 판단이 이 네. 유동성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한테도 가장 뭐 길 가다가 또는 뭐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도 붙잡고 물어보시는 것이 결국 이 유동성으로 인해서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냐? 네. 거품 빠지는 거냐? 아니면 뭐 지금까지 3월 달부터 여태까지 달려왔던 속도만큼은 아니겠지만 연착 중이네 살짝 조정을 하고 다시 그 다음 도약을 하는 거냐?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우리는 유동성이라는 단어를 좀 뭐랄까 추상적으로 이제 사용하긴 하지만 그걸 세부적으로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좀 알려드리려고 좀 차트를 몇 개 가져왔습니다. 네. 자, 하나씩 좀 시작을 해볼까요? 네. 자, 그래서 제목을 제가 뭘로 잡았냐면요.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네. 말씀을 쭉 하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네. 유동성 장세의 미래는 어떻게 끝날까 이렇게 제가 잡았고요. 네. 그래서 이 유동성 장세의 미래를 크게 걱정하는 모델이 미국의 글로벌 금융위기 바로 직후 그다음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그 전철을 밟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많이들 우려하셔서 그렇죠. 그때의 장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네. 예, 요게 좀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한 건데요. 맨 밑에 그 가로축을 보시면 연도가 두 개가 들어가 있죠. 하나는 US라고 맨 오른쪽에 표시된 거는 92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의 저 지표에 해당되는 거고요. 미국 뭐의 지표에 해당되냐면 미국 10대 도시의 홈 인덱스라고 돼 있죠. 말 그대로 집가격입니다. 네. 집가격 지수고요. 그 밑에 장표는 일본, 그 가로축의 그 밑에는 일본이라고, 재팬이라고 오른쪽 맨 밑에 네. 써놨죠. 이거는 77년부터 97년까지, 일본의 뭐 그 오사카 지역에 있는 집가격이라든가 도쿄 지역에 있는 집가격들, 이런 것들을 비교할 수 있는 장표인데요. 보시면 시계열이 똑같죠. 그러네. 미국과. 예. 네. 미국의 일본. 대도시와 일본의 주요 도시의 집값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얘기죠. 예, 듣는 예. 분들 위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대략 미국 같은 경우는 92년부터 2007년까지 쭉 상승하다가 그렇죠. 2007년 고점으로 쭉 떨어지는 그래프고 역시 일본도 같은 모양의 그래프인데 일본은 77년부터 쭉 올라가다가 예. 91년 2년쯤을 정점 찍고 쭉 내려오는 맞습니다. 네. 그 두 가지가 뭐 연도가 다른 거 아까 정프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하나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개인들이 들고 있는 자산 가치의 대표적인 것인 지배 가격이 그 급락한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잃어버린 20년으로 인해서 도쿄나 오사카 대표적인 대도시의 집가격이 얼마나 추락을 했는지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만약에 전개가 되려면 네. 이렇게 돼선 안 되겠지만 이렇게 되려면 어떠한 시그널을 우리가 어디서 읽어야 되는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네. 요 두 시장 모두 공통적인 그 유동성의 흐름이 그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라는 점입니다. 예. 그 다음 장표를 좀 보여주시면 네. 우리는 흔히 유동성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통화지표로 우리가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통화지표들을 좀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본원통화라는 게 있는데요. 본원통화라는 건 말 그대로 중앙은행에서 직접 동전이나 지폐로 발행한 화폐들하고 그다음에 시중은행의 금고에 들어가 있는 지준금이라고 해서 지급준비금이라는 걸 합친 건데 쉽게 얘기해서 중앙은행이 공급한 통화를 본원통화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끔 차트나 이런 걸 들고 오시는 전문가분들이 가져오시는 M1이나 M2는 이런 중앙은행이 아무리 돈을 공급한다 하더라도 시중은행에서 그 돈을 누가 대출받아가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시중에 돈이 안 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M1과 M2는 바로 시중에서 돈이 돌아가는 통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원통화는 중앙은행에서 돈을 뿌린 거고 네. M1이나 M2 여기 그림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협의통화, 광의통화라고 하는 것들은 민간에서 그
돈을 찾아다가 얼마나 굴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중앙은행은 말 그대로 본원 통화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 말고는 시중 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돈 좀 갖다 쓰세요 하면서 강제로 떠넘길 수는 없거든요. 네, 네. 자, 그러면 이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자산 가치의 대표적인 큰 조정이 일어났었을 때 이 유동성들이 어떻게 전개됐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 다음 장표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잃어버린 일본의 20년 기간 동안 중앙은행에 통화를 공급했던 양과 그것으로 민간이 그것을 수용했던 정도를 비교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빨간색 그래프로 되어 있는 게 본원 통화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일본 중앙은행이 돈을 얼마나 찍어서 공급했느냐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잃어버린 20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직전부터 아 이거 경기를 부양해야겠구나라고 하면서 말 그대로 본격적으로 중앙은행에서 돈을 공급하죠. 그다음에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본격적인 양적 완화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서 찍어냈던 본원 통화의 양은 정말 엄청난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2011년 때는 일본 대지진이라고 해서 정말 큰 피해가 한번 또 일본에서 야기됐었는데 네. 그때 이후로도 대표적으로 본원 통화를 대거 이제 유동성을 공급한 거죠. 중앙은행에서는. 자, 그런데 이 중앙은행에선 본원 통화를 이렇게 대거 공급했었는데 정작 M2 이건 뭡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에서 그 돈을 얼마나 가져다 쓰느냐라는 네. 부분이잖아요. 네. M2의 증가 폭은 한번 보세요. 만만하네요. 예, 거의 증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은행 대출은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일본에서는 근 20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공급을 했지만 예. 정작 기업들의 반응이라는 건 개인들의 반응이라는 건 내가 저 저리의 금리를 가지고 신규 투자해야지 소비해야지 고용해야지라고 하는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니라 네. 내 얼마 안 되는 부채 이것마저도 다 갚아버려야겠다. 오히려 버는 족죠. 내가 부채를 더 줄여야겠다라는 것만 한 거예요. 네. 이게 다른 장표에서도 쉽게 확인이 되는데요. 한번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동일한 기간 동안 일본의 CD 3월물 금리하고요. 그다음에 금융기관에서 그 기간 동안 신규 차입이 일어났거나 자본시장을 통해서 신규 자금을 조달했던 그 금액들을 비교한 표인데요.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산 버블이 끝나고 나름대로 일본에서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CD 금리부터 해서 여러 금리들을 지속적으로 낮춰왔는데 정작 기업들과 민간이 보이는 대응은 금융기관 차입의 금액을 점점 줄여가고 실제로 몇 년도부터냐면 96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의 기간은 오히려 그 자본 조달을 줄여왔고 금융기관 차입을 줄여왔다는 건 내 이자 부채 얼마 안 남은 것까지 다 갚아버렸다는 거예요. 딜레버리징 한 거네요. 예.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CD 금리를 기준으로 보시면 일본은 0%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 금리가 0%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내가 돈을 갖다 쓰고 이자 없이 그 원금만 도로 갖다 주면 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렇게까지 했었을 경우에는 정말 내가 소소한 이익이 거둬질 수 있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제발 돈을 갖다 쓰라는 건데 일본에서 보인 행태는 말 그대로 사업을 축소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CEO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요, 뭔가 새로운 성장을 찾거나 새로운 뭐랄까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레버리지를 돌리고 회사에서 영업이익으로 거둔 수익을 뭔가 재투자해야 되는데 이 기간 동안 일본 기업들이 선택한 행보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 대출이 얼마 있었는데 그거 점점 갚아가고 줄여가자라고 결정을 한 거고 네.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거나 아니면 아예 신규 사업을 안 하고 사업 규모를 줄여왔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아무리 그러니까 돈을 중앙은행이 풀어도 그렇죠. 그 효과 오히려 역효과가 나더라.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서 네. 어떤 일이 생겼냐면 기업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이 어떤 퍼포먼스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근거, 레버리지를 돌릴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상업용 부동산이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요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생겼냐면 말 그대로 일본 전체가 긴축 경영을 하기 시작하면서 네.
상업용 자산에 대한 자산 가치가 계속 꺼져가는 거죠. 네. 그래서 정점 대비 87%까지 빠진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재무제표를 가만히 보면 내 재무제표의 자산에 차지하는 비중 중에 토지나 건물이나 이런 실물 자산 비중 있잖아요. 그거의 시가가 점점 실질적인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나면 실질적으로 내 그 재무제표 상에서 나는 자산은 별로 없고 부채만 많은 것처럼 투영될 가능성이 많아요. 네. 이른바 대차대조 불황의 시작이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산 내가 가지고 있는 실물 자산이 자꾸 줄어드니까 이 기존에 있는 이 몇 안 되는 옛날에는 몇 안 되는 부채마저도 지금은 크게 보이는 착시 현상이 생길 수가 있으니 그거 갚아버리자라고 행태를 보인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런 차트가 나왔던 이유가 그런 맥락이 같이 되는데 자 그러면 이번에는 미국 때도 똑같이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다음 장표 한번 보여주시면. 미국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본원통화를 급격하게 늘렸습니다. 본원통화라고 하면 맨 밑에 있는 검은색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예전에 비해서 등락폭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두 배가 뭐예요? 훨씬 그 이상으로 본원통화를 증가시켰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본원통화를 본격적으로 증가시킨 그 기간 동안 통화 승수는 급격히 떨어졌죠. 빨간색 네. 그래프요. 말 그대로 돈이 안 돈다는 거예요. 돈의 회전 속도죠.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M2라는 우리 민간에서 사용하는 통화량을 보여주는 지표는 이렇게 본원 통화를 급격하게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M2 통화가 상승하는 기전은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원래 미국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본원 통화를 증가시켰다면 저 노란색으로 제가 살짝 그어놓은 그래프처럼 M2 통화가 저렇게 크게 올라갈 것을 기대했고 그래서 민간에서 돈을 많이 가져다 쓰길 기대했는데 그 효과가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네. 이거를 좀 더 확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가 제가 저렇게 옅은 파란색으로 음영 처리했던 기간만 줌인을 해서 살펴보면요. 그 다음 장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파란색 장표에서 파란색으로 음영 처리해서 보여드렸던 그 기간만을 가만히 보여드리면 본원 통화는 급격하게 늘렸잖아요. 그런데 M2하고 상업용 대출은 좀처럼 늘지가 않는 거예요. 네, 돈을 안 갖다 쓰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처음 보여드린 것처럼 여러 실물 자산에 대한 가치가 요 기간 동안 거의 급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유럽에서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 장표 한번 보여주시면 유럽도 똑같은 그래프예요. 본원 통화는 늘렸지만 M2는 늘지가 않아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공급하는 유동성이 즉 본원 통화는 증가를 시키고 있지만 M1, M2를 통해서 이게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봐야 되는데 자, 그럼 이제 이게 과거의 히스토리인데요. 요런 관점에서 좀 살펴보셔야 될 게 먼저 그 다음 장표 한번 보여주시면 미국 시장은 그럼 유동성을 결국 공급을 중단할 것이냐 달러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니면 지금도 너무 많은 양적 완화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유동성에 대한 재조정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좀 보여주면 좋은데 그걸 위해서 제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미국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자신의 정책 기조를 바꿨거든요. 뭘로 바꿨냐면 네. 물가 안정이 아니라 실업률을 보겠다. 고용을 보겠다고 바꿨어요. 네. 그래서 미국의 한 근 25년 동안의 실업률 추이를 제가 하나 들고 왔는데요. 보여주시면 이렇습니다. 보시면 IT 버블 때 실업률이 좀 꽤 올랐죠.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또 적지 않게 올랐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증가한 실업률의 폭이라는 건 최근 25년 동안 본 적이 없는 숫자의 실업률 증가폭이에요. 네. 그리고 많은 미래학자라든가 어떻게 보면 산업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지금 없어 만약에 어떤 회사에서 그 고용을 줄이면 그 고용은 절대 다시 안 생겨요. 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나 기계나 이런 것들이 대체되기 네네네. 때문인데요. 대략 IT 버블 때 한 6% 정도까지 2023-4년 네. 정도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2009년, 10년, 11년, 네. 12년 정도에 한 10%까지 올라갔는데 코비드-19 때는 14%를 뚫었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정도로 아주 높은 수준입니다. 예. 이렇게 사상 최고치의 실업률을 보이다 보니까 네. 연준도 기조를 바꾼 거예요. 그리고 고용 물가 안정이라든가 달러 가치에 대해서 방점을 찍기보다는 오히려 실업을 더 중요시 여기도록 결정을 한 이유가 바로 그 다음 장표 한번 보여주시면 네.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 금리를 얼마나 조정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2008년도에 미국을 비롯해서 주요 국가의 기준금리가 그 뒤로 얼마나 절벽 수준으로 재조정됐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금리를 일순간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네. 달러 가치는 생각보다 그렇게 낮아지지 않았었어요. 그 기간 동안. 그리고 다른 나라 역시 미국의 달러의 가치와 자국의 화폐의 가치를 어느 정도 밸런스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금리를 뭐 내부 사정도 안 좋은 것도 있었지만 같이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조정할 때. 그래서 같이 금리 폭을 같이 이렇게 동조화 현상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는 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어느 정도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2008년도에 급격히 금리를 인하하고 난 뒤에 미국의 달러 가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그 다음 장표에 제가 좀 가져왔는데요. 보시면 전 세계 달러 인덱스 추이입니다. 검은색 그래프가 여기 해당되는데요. 2007년, 2008년도 물론 달러가 가장 가치가 떨어졌던 적은 있지만 거기에 준하는 그 달러 가치 약세를 보였던 기간들은 그 전에도 있었어요. 네. 1986년도부터 92년도까지도 달러가 굉장히 약세 기조를 보였던 기간이고요. 그다음에 76년도부터 80년도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비해서는 지금 달러 가치는 아직 약세를 제대로 찍었다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럼 무슨 얘기냐? 만약에 미국이 유동성 공급을 회수한다든가 이런 일이 전개되려면 네? 지나치게 달러 약세가 생겨서 뭐 미국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위상이 흔들린다든가 아니면 그 밖에 여러 가지 다른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네. 아직 그 정도 선까지 내려간 적도 없다. 오히려 이런 유동성을 공급을 더 해야 될 이유로 분명히 본인들이 천명하고 있는 바는 바로 우리는 실업을 어떻게든 잡아내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따라서 유동성은 더욱더 공급될 거예요. 앞으로? 앞으로도. 그런데 이렇게 유동성이 더욱더 공급될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 왜냐하면 지금도 하반기에 미국 내부의 리포트라든가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9월 넘어서 10월달, 11월달 우리 회사채 못 막겠습니다라고 중앙은행을 찾아오는 우리가 다 아는 이름 되면 아는 회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지금 제조 부분의 어떤 피해는 아직 전개된 게 아니거든요. 통계를 보면. 그러면 이제 하반기부터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 전개될 텐데 이럴 때 이럴 회사들을 그러면 뭐 진짜 말 그대로 옥석을 가리자라고 해서 죽이느냐. 그럴 수가 없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리먼 브라더스라든가 그 이전에 뭐 IMF 외환위기 뭐 이런 것들은 어떤 경제 주체의 탐욕 때문에 전개됐던 일들이라고 봐도 되겠어요. 하지만 코로나19는 이건 누구의 잘못이라고 보기도 애매하거든요. 그럼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는 이 회사를 지금 유동성을 공급을 안 해야 될 명분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야, 니네 왜 방만 경영했어? 니네 왜 경영 혁신 안 했어? 라고 하면서 니네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어떤 유동성을 공급해주거나 회사채를 수용해주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나름대로 우리가 알만한 회사들이 크게 문제가 생겼을 때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들이 하는 일들은 회사채 기간을 연장해주거나 아예 국유화하는 회사 경우들도 많잖아요. 회사채를 사주거나. 예. 지금 앞으로도 그런 일을 계속 하려면 유동성이 더 풀릴 수밖에 없는 기조입니다. 자, 그리고 아직까지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 정말 달러 약세라든가 유동성 과잉 공급에 대한 우려는 아직은 하지 않을 상황이라는 거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뉴 노멀로 바뀐 게 있어요. 그 다음 내용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전 세계적인 석학들은 저금리 기조에 대한 학습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논문들을 다 보면 정말 이 낮은 금리에서 일어나는 기업과 정부와 소비자들의 비헤이비어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자, 그 다음 장표가 쉽게 그걸 확인해 주실 겁니다. 보시면 1980년대부터 2015년대까지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금리 추이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어떻습니까? 쭉 내려가고 있는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거 결국 금리 기조와 마찬가지인 건데 네. 이 금리 기조는 앞으로도 더 낮아질 것이다라는 게 모든 사람들의 중론이에요. 물론 6개월 단위로 1년 단위로는 약간 조정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좀 긴 시기열로는 금리는 계속 낮아질 네. 수밖에 없는 기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굉장히 구조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장표에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요.
유럽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그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는 저금리 기조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게 역시 인구 고령화가 가장 큰 이유예요. 네. 인구 고령화 추계인데요.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로 진화 발전하면서 한국과 주요 국가들이 지금 어느 연도에 인구가 자꾸 언제쯤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는지 그 제가 연도를 적어왔는데요. OECD 국가의 대표적인 이탈리아라든가 독일이라든가 프랑스 또 이런 국가들은 저희보다 먼저 초고령 국가로 이미 진입을 했습니다. 일본 역시도 2006년도부터 초고령 국가에 진입을 했어요. 이렇게 초고령 국가에 진입한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아까 제일 처음 보여드렸던 장표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처럼 금리를 0%대까지 낮춰줘도 아무도 신규 투자 안 하죠. 내 생물학적인 나이가 벌써 50대 후반, 60대 초반, 중반인데 네. 내가 젊었을 때 창업해서 지금까지 꾸려왔던 이 회사를 갑자기 내가 큰 혁신하겠다고 그때부터 과감한 그렇죠. 투자한다? 예.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인구의 대부분이 이렇게 중년 이상의 고령층이 된다라는 것은 금리를 아무리 풀어도 거기에 과감하고 혁신적인 투자를 하려는 계층들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본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저금리 기조로 0%까지 낮춰 쳤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안 갖다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 한국도 2026년부터 초고령 사회 진입하기 직전이죠. 제가 우리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이따 가지고 보여드릴 건데요. 그런데 미국은 아까 글로벌 금융위기를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이 아니라 불과 한 4, 5년 만에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인구 구조만 보셔도 여기 차이가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초고령 사회를 진입하려면 아직 한참 멀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아직까지 네. 젊은 국가예요. 미국이 이렇게 2036년까지 초고령 국가로 진입하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민. 이민자죠. 예.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혁신가라든가 뭐 좀 역량 있는 친구들은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을 가거나 미국에서 공부하고 그냥 미국에서 창업하거나 미국에서 회사를 다니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그 중에 한 명 아닙니까? 맞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서 계속 돈을 갖다 쓰고 혁신을 하고 투자를 하고 소비를 하고 고용을 해버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렇게 대규모 양적 완화를 투여해도 어떤 조정 국면이 지나고 나면 M2가 급격하게 늘어나서 대출도 늘어나서 경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경제를 지금까지 살려왔던 기업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때 미국의 본원 통화를 대거 미국 중앙은행에 뿌렸을 때 그걸 닥치는 대로 갖다 써가지고 혁신했던 기업들. 지금 전 세계 그 시가총액 순위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가 싹 바뀌었단 말이에요. 방금 전에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고 계셨던 애플, 아마존, 구글, 테슬라. 페이스북, 테슬라 다 그들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본원 통화를 중앙은행에 공급을 해도 새로운 혁신가들이 그 돈을 저 좀 갖다 쓸게요. 금리가 이렇게 낮다고요? 돈 갖다 쓰라고요? 제가 할게요. 라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좀 전에 보였던 것처럼 그게 그렇지가 않고 잃어버린 20년으로 갔던 이유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인구 구조상 누가 돈을 갖다 쓰겠어요? 누가 돈을 갖다 쓰겠습니까? 유럽도 좀처럼 활로를 모색하지 못하는 이유가 누가 돈을 갖다 쓰겠다는 네. 거예요. 자, 그다음 보여주시면 장표. 앞으로는 특히 저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될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는 돈을 갖다 쓸 유인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은행 네. 입장에서도 돈을 더 싸게 대출받을 수 있는 유인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일단 창업을 하거나 경영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기술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실물 투자를 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별로 없어지는 네. 거예요. 창업하고 사업하는 데 있어서 이제 옛날만큼 돈이 안 들어요. 그러니 대출도 많이 받을 유인도 줄어들었고요. 그다음 더 안 좋은 건 두 번째인데 소득 분포가 너무 악화되다 보니까 생산 요소를 굉장히 차별적이고 집중적으로 특정 계층만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상위 1% 슈퍼리치들이 전 세계 부의 뭐 30%, 40%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분들이 사실 대거 새로운 창업을 하는 계층들 중에 하나인데 이분들은 대출을 받을 이유가 많이 없어요. 내가 창업하겠다고 하면 자본시장에서 조달하거나 자기가 투자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바로 이런 이들이 있고 그다음에 공급 과잉 상태가 벌써 2000년 초반부터 지금까지 진행됐는데 지금은 기계나 설비나 건물 같은 경우들이 남아돕니다.
그러니까 창업할 때 내가 임대할 건물을 못 찾는다 이런 일들은 없어요. 지금 공실률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서울 시내만 해도 15%가 넘어요. 그래서 웬만한 곳들이 지금 창업하겠다라고 그냥 아예 내 건물이 계속 비느니 국가에서 이거를 창업단지 좀 활성화시켜서 저는 얼마만 받겠으니까 좀 활용해 주세요 하고 들고 오는 데도 네. 많아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고령화 추세로 투자 수요 감소되는 거 이미 말씀드렸고요. 네. 그러니 앞으로도 돈은 계속 저금리로 돌아설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유동성은 계속 공급될 거다. 한국과 미국과 일본과 유럽도. 네. 자 그런데 미국은 돈을 갖다 쓸 새로운 혁신가들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자 그다음 장표 보여주시면 한국 기업들의 경영 방식이 좀 달라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마지막 장표들 두 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되게 이건 코로나 전을 좀 하고 지금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을 비교하시면 좋은데요. 부채 비율입니다. 부채 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기업들은 점점 줄고 있죠. 이거는 미국을 쫓아가는 겁니까? 일본을 쫓아가는 겁니까? 일본. 일본을 쫓아가는 예. 거예요. 버는 족족 내 부채를 갚아버리자. 예. 내가 오히려 레버리지를 돌리고 돈을 어디서 땡겨 써가지고 신규 투자하고 어디 중동 진출하고 아니면 저 미국 진출하고 멕시코 진출하겠다는 게 아니라 야, 돈을 좀 갚아버리자. 이 기조로 돌아섰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이건 코로나 이전에 그렇게 됐고 지금 코로나 때는 부채 비율이 올라간 게 지금은 견뎌야 되잖아요. 돈을 네. 돌려가지고. 그래서 그게 좀 달라지는 거고요. 그런데 더 안 좋은 건 이자 보상 비율이에요. 이자 보상 비율은 내가 영업을 해서 번 돈으로 이자를 갚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1을 넘어가면 갚은 거고 1을 못 넘으면 못 갚는 건데 이 이자 보상 비율 중에서 1 미만이 되는 회사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부채 비율은 줄어드는데 이자 보상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건 경영 여건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아. CEO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내 남은 좀 안 좋은 표현을 쓰자면 우리 기업의 잔존 여명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 지금 버는 족적 얼마 점점 적게 버는 돈이라도 무조건 돈을 갚아라라는 거예요. 네, 네. 이렇게 되면 중앙은행에서 본원 통화를 아무리 공급해도 기업에서 M2나 M1, LF 유동성을 기업에서 갖다 쓰는 거는 생산적으로 갖다 쓰는 거는 안 일어난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갖다 쓰는 건 일어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본시장에서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몇 해 전부터 생겼습니다. 자, 맨 마지막 장표입니다. 배당이 는 거예요. 자, 조금 돈을 버는 기업들입니다. 그러면 버는 기업들이 영업이익을 달성했어요. 당기순이익이 올렸어요. 그럼 그 이익 번 걸로 해야 될 건 두 가지죠. 신규 투자해야죠. 야, 우리 전기자동차 한번 진출해보자. 우리 플랫폼 사업 한번 해보자. 인공지능 한번 신사업 한번 만들어보자. 해야 되는데 내 돈만 가지고 안 되니 대출 좀 땡기고 우리 당기순이익 몇 년 동안 번 거 같이 넣어가지고 이걸 돌려보자라고 해야 M2가 기업으로 들어가면서 그렇죠. 경제가 도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상업용 자산이 가치가 안 떨어지고 계속 건물도 대출이 되고 하는 건데 임대가 되고. 그런데 그거 안 하니까 그리고 저기 대출금만 계속 갚아가니까 네. 대출금도 거의 다 갚았어요. 네. 그런데 조금 그래도 견실한 회사들은 그래도 돈이 벌리거든요. 그럼 그 벌린 돈은 나머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주주들 배당 올리는 거죠. 그래서 최근 코스피하고 코스피 200의 고배당을 주는 회사들의 지수는 지난 2005년부터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까지 지속적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요즘 한국 증시가 배당 많이 준다라는 걸 우리가 좋아하고 웃고 있을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했었을 때 이득을 회수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배당으로 이득을 회수하는 거고 하나는 시세 차익을 얻는 거잖아요. 근데 시세 차익은 미래 밸류가 좋아져야지만 그 회사의 주가가 뛰는 거거든요. 네. 아 테슬라가 무슨 도요타랑 비교가 되는 회사입니까? 도요타는 연간 자동차 천만 대씩 파는 회사예요. 테슬라는 백만 대도 못 팔아요. 그런데 테슬라 주가가 도요타보다 높은 것은 미래에 대한 가능성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실현하려면 계속 신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하기보다는 약간 일본의 전철을 좀 많이 밟아가는 것 같다. 네. 그렇다면 지금 SK바이오팜이라든가 카카오게임즈같이 뭔가 미래지향적인 신규 투자하겠다라고 하면서 자본시장에 뛰어드는 회사들이 점점 늘어나야 되는데 아 그런 게 더 많아지지 않을 것 같은 걱정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남는 돈으로 야 배당이나 하자.
이렇게 돼버리는 그러면 시세 차익을 얻을 기회가 줄어드는 회사들은 생긴다. 이게 제가 오늘의 레슨이에요. 아, 그러면 우리 시장을 그리 밝게 보지는 않으시는. 맞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고 단기적으로는 이 유동성의 힘 때문에 더 오를 수도 있고 이렇게 네. 보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아, 오늘 약간 아마 듣는 분들에 따라서 조금 뭐 앞에 막 본원통화 이러면서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는데 이거 한번 꼭 다시 들어보시면서 지금 돈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아니 근데 참 그 맥락이 그러네요. 어제 오건영 팀장 얘기서부터 오늘 아침에 이항영 교수님 얘기 그리고 박종호 교수님 얘기를 쭉 같이 시계열로 같이 들어보시면 네. 아 저런 거구나. 지금 바이오 저 뭐지 카카오 게임스에 저렇게 많은 돈이 몰리는 이유와 한국의 미래가 이렇게 되네. 그걸 한번 느끼실 수 있겠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명주대학교 박종호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